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 황규현입니다. 저는 원자력에너지학과를 졸업하고 뒤늦게 전기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 원자력 관련 취업을 준비하였는데 취업의 문이 너무나도 좁아 한계를 느껴 취업의 길이 넓은 전기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필기는 6주, 실기는 5주를 준비하고 18년도 2회차에 떨어진 후에 4주를 더 공부하여 3회차에 합격하였습니다. 비전공자로서는 필기보다 실기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필기 공부할 때 암기 위주로 하여 어렵지 않게 합격하였는데 처음 실기를 볼 때 암기 위주로 공부하였더니 2회차 실기에서 많은 변수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한번 떨어진 후에 암기보다는 문제를 하나하나 이해하는 위주로 공부하였더니 3회차에 붙을 수 있었습니다. 비전공자인 저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꼼꼼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의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강의들은 전공자 위주로 한 강의들이 대부분이어서 중간중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았지만 배우락 교수님께서는 비전공자들도 접근 가능한 섬세한 이론 강의를 해주셔서 배우락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전자기학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생소한 전기 용어들 뿐이었고 공식 또한 어떻게 이도되고 적용되는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어 전기 용어들과 공식을 이해할 수 있게 적어놓았고 매일 한 번씩 읽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모르는 용어들은 줄어들었고 공식 또한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윤선만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을 들을 때 외우는 것보다 많은 이해를 필요로 했는데 윤선만 교수님께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 이해하다 보니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강장규 교수님께서는 전자기학을 가르쳐 주실 때 난해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 많이 방황했지만 복습을 하면 할수록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교수님의 노하우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최한호 교수님의 적극적인 강의 때문에 전기기기가 공부하면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기기들을 강의 중간에 직접 보여주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두 번, 세 번 알려주어 강의 도중 막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기 설비 기준 및 판단 기준을 처음 보았을 때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라는 생각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황민욱 교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고민은 눈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것들만 외워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기에 황민욱 교수님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고 실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기에서 한번 떨어지고 괜히 어려운 전기기사에 도전했나 하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에 전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며 나도 언젠가 전기 관련 업종에서 일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이제 전기기사 취득 후 자신감이 생겨 전기 공사기사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비전공자라 전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다면 배우락과 함께 나아갈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